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세상 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니까 어떤 분들은 사업하다가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세상 사는 것이 하도 요상해서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자꾸 상처를 받다 보면 그냥 이 세상 그냥 쑥 떠나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온다고요. 이렇게 실패하여 막 나락으로 떨어질 때 누군가가 그를 탁 붙잡아주고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럴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희망이 될까요? 만약에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좀 말 좀 잘못하고 행동거지가 조금 남들에게 덕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하게 돼서 다 왕따 돼가지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졌을 때 그때 누군가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일어나자 하고 딱 붙잡아준다면 그냥 교회고 뭐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도 나 버렸나 보다 하고 세상에 나가서 나 같은 거는 교회 안 다녀야지, 나는 절감 망신시켜야지, 나는 절로 간다 이러고서는 떠나려고 했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딱 붙잡아주시면 다시 재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찬용,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내가 꼭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한 갈대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상한 갈대같이 쓸모없다고, 그렇게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연기난다고 꽉 눌러 꺼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두셨는데 하나님 저도 사람들을 그렇게 좀 보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은 내가 혹시나 갈대가 뚝 부러졌으니까 쓸모없다고 버릴까봐 버리지 못하게 막 모으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누가 훅 불어 끌까봐 바람막이가 돼서 이렇게 싸매고 계시는데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막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인물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한번 바나바 해보십시다. 바나바. 바나바. 거꾸로 해도 이분은요 앞뒤가 똑같은 분이에요. 참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앞뒤가 똑같아. 속과 앞뒤 다 똑같아. 앞뒤가 똑같아. 이러니 이분은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을 좀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이에요. 21절로 2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21절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러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한다고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예,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 한번 사도행전 4장 3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누구라고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바나바라 하니. 아하,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분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 주는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나중에 승천하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갑자기 어느 날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예수를 쫓아다녔어요. 이렇게 쫓아를 다니면서 신앙이 아주 이렇게 견고하게 딱 들어갔는데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사도로 뽑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둘 중에 한 사람이 사도로 다 뽑히게 돼 있으면 누구든지 기대하잖아요. 나도 처음부터 예수님 따랐으니까 내가 사도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다 할 만하다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딱 추천이 됐는데 그 중에 이 바나바는 뚝 떨어지고 누가 올라갔어요? 마띠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이 대빵 나와요. 대빵 나와. 이것도 추첨을 해가지고 제비뽑기를 해서 뽑으니까 별로 자존심이 안 상하는 일인데도 이런 일이 딱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지 안 해주신다는 섭섭함에 마음이 꽉 이렇게 가슴이 가슴앓이를 한다고요. 제가 어떤 교회에 갔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장로 투표에 두 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떨어지면 제가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다. 제가 집회를 갔는데 저한테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래요. 장로 투표에 두 번 떨어졌대요. 두 번 떨어지고 나니까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떨어지고 나니까 교인들이 다 밉더래요. 다 밉더래요. 저 사람 나한테 투표했을까 안 했을까? 저 사람 나 지지했을까 안 했을까? 이게 막 사람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에 딱 떨어졌을 때는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렸구나, 기도 열심히 해야지, 겸손해야지. 근데 두 번째 떨어지니까 이게 감정이 영 안 좋더래요. 그래서 은혜가 안 돼요. 사람 볼 때마다 딱 지지했을까 안 했을까 이걸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세 번째 떨어지면 교회를 다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오더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는 투표를 안 하기로 얼마나 잘했는지. 참, 제가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기서 목회를 할 때도 투표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저분이 꼭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투표를 해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그날 저녁에 그분하고 식사 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붙을 줄 알고 식사 약속을 준비를 했는데 떨어졌어. 밥상머리에 앉았는데 밥이 이게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참 민망하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지지 투표를 했지만 교인들이 볼 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지지를 안 해줬는데 그래도 본인은요 굉장히 서운한가 봐요. 아,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아, 뭐 제 문제입니다. 뭐 이러는데 그분이 또 떨어졌어요. 두 번 떨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는 투표 안 하는 게 너무 잘 된 거예요. 아이고, 정말 잘 됐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제비뽑기를 한 게, 제비뽑기. 제비뽑기를 딱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예수님께 입이 나오고 하나님께, 에휴, 하나님 나 버리셨구나. 나 그럼 일하지 말지 뭐, 까짓거. 편했네. 잘 됐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당신이 뭐, 원하는 사람들 데리고 쓰시고 나는 뭐, 이제부터 해방입니다. 이렇게 나올 만한데, 이 바나바 안 그랬어요. 자, 이거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건성인 사람의 차이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오래 두고 보면 그때 알게 돼. 진가를 알게 돼요. 이분은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자기에게 벌어지는 사건과 그 사태를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을 쓰셨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쭉 성경을 보면 마띠아라고 뽑힌 사람의 이름은 별로 안 나오고요, 이 바나바의 이름이 계속 등장해. 바나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도리어 떨어졌는데도, 밀려났는데도 하나님에게서 밀려나지 않고 믿음에는 더 꽉 붙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조금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 합격 이렇게 합격 점수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합격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지도 몰라요.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안 갔어도, 내가 그 일을 못하게 됐어도, 혹시 내가 직장에서 승진 안 됐어도 하나님이 나를, 그래 내가 너를 보니 너 합격이다 그럼 되는 거예요. 빨리 승진하면 빨리 떠나는 생각이, 떠나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빨리 승진했다고 좋은 게 아니고 빨리 올라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분은 연예인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주인공으로 나올 만한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이고. 그래서 주인공으로 나올 만한데 주인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제가 말주변이 좀 없는 데다가 제가 저기 주변머리도 없어가지고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연예인 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주인공을 못합니까? 이렇게 콕 찔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하지 마세요. 주인공 하면 한두 편하고 끝나요. 조연을 하니까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저보다 먼저 주인공 했던 친구들 지금 다 놀고 있어요. 저는 조연하니까 지금도 여전히 밥벌이가 생겨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크게 쓰임받는 것보다 가늘고 길게 쓰임받는 게 좋은 겁니다. 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아우 집사님 회사에서 승진하도록, 이사가 되도록, 아이고 목사님 저 이사 되면 안 됩니다. 아 왜요? 이사 되면 1년 만에 끝나서 안 됩니다. 저 부장 오래 하고 싶으니까 그냥 오랫동안 질질 끌고 끝까지 하다가 나중에 은퇴쯤 할 때 이사 올라가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아 그러더라고요. 저는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몰라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좋은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사건을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시험 받을 즈음에 은혜로 바꿔요. 속상할 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싹 바꿔놔요. 또 남들이 볼 때 아이고 저거는 힘들지 하고 생각할 때 그때를 기도의 찬스로 딱 잡아요. 이런 사람들이 보면 믿음의 장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건 해석을 잘하는, 그래서 정말 꿈보다 해몽이라고요, 믿음의 해석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했대거든요.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이에요. 4장 3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라. 이분이 성령이 충만한데 세 가지의 느낌이 그 성령 충만하다는 속에서 나와요.
어떤 모습으로 이분이 성령 충만하다는 걸 보여주냐면 이분을 만나면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를 만나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 뭐 얘기만 하면 비유들 때 꼭 사우디아라비아 있을 때 비유를 많이 드는데 그때 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냐면 마누라 없이 한 3개월을 혼자 있어 봤거든요. 혼자서 3개월 동안 있는데 저희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어요. 목사님 외로워 보인다고 강아지 하나를 딱 갖다 줬는데 요크셔 테리아예요. 요만한 거예요. 이름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녀석 믿음이 저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 앉아가지고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서 밥을 한 3개월쯤 먹으면요 밥 숟갈 딱 넘어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져요. 근데 정말로 혼자서 앉아서 이렇게 밥을 탁 먹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아서 뚝 떨어졌나 봐요. 그랬더니 이 믿음이가 와서 발로 제 무릎팍을 탁 얹어놔요. 이렇게 그 녀석이 이렇게 얹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물론 밥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뭘 저를 위로하려고 걔가 무슨 걔는 걔지 뭐 걔가 뭐 특별하겠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제가 앉아서 밥을 먹는데 혼자서 밥을 탁 퍼먹는데 어느 순간인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뭐 그렇게 외롭다는 생각도 안 했는데 밥알이 탁 들어가는데 편치 않았나 보죠. 그런데 이제 이 강아지가 와가지고 제 무릎에다가 발 하나를 탁 얹어놓고 저를 탁 쳐다보는데 이 녀석도 눈물이 핑 돌아서 저를 쳐다보는 거 있죠. 이야, 그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어쩜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개들은 원래 밥 달라고 그럴 때 일부러 눈물을 만든대요. 밥 달라고 그때 약간 눈물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주인이 보고 안쓰러워서 눈물도 닦아주고 밥도 주고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처음에는 쳐다만 본대요.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그 다음에 발로 와서 툭툭 친대요.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자기 발로 살짝 얹어놓고 탁 눈을 맞추면서요 지그시 눈으로 눈물을 만들어서 주인의 마음에 감동을 준대네요. 이게 지금 밥 달라고 하는 건데 저한테는 나의 슬픔을 너가 같이 울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 위로가 얼마나 되든지. 그래가지고 그 밥 먹다 말고 쑥 깔아놓고요 믿음이 그 녀석을 붙잡고 뽀뽀를 해가면서 막 얼마나 위로가 받든지. 그래서 제가 너는 나의 바나바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강아지가 왜 위로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말을 안 하니까 위로자가 돼요. 그게 중요해요. 강아지가 만약에 너 왜 우냐? 칠칠맞게 왜 울어? 이랬으면 절대 위로자가 안 돼요. 여러분 강아지는 왜 사랑받는 줄 아십니까? 말하지 않아서 사랑받는 거예요. 아무 말을 하지 않으니까. 강아지는 항상 주인과 눈을 마주쳐요. 그러면서도 절대로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강아지 말하는 거 보셨나요? 강아지가 딱 나타나서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런 얘기하는 강아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왔어도 찔찔 맞은 게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강아지 없어요. 강아지는 언제 봐도 꼬리만 쳐요. 그리고 언제 봐도 할렐루야 해요. 그리고 언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나를 위해줘요, 누가 나를 사랑해줘요, 근데 꼭 그러고 나서 뒷말을 해, 그러면 위로자가 안 돼요. 에휴, 아무게 있잖아 그랬대. 그게 더 죽여줘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요. 아예 그렇게 할 바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지 왜 그래 놓고선 또 뒷말을 하느냐고요. 여러분 강아지는 말하지 않아서 사랑받는다. 강아지는 말이 없어서 위로자가 된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냥 덮어줘야 돼요. 그냥 싸매줘야 돼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리고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때 힘이 나요. 내가 세상에서 배신당하고 누가 나에게 아픔을 줬을 때 막 괴로워하잖아요.
그때 와가지고 그건 네가 이래서 잘못한 거고 너 이래서 문제가 있고 너 그 사람하고 너하고 사이에 그 사람은 이걸 잘못했지만 넌 이것도 잘못했다 이런 소리 들으려면 너 가 그래요. 내 옆에 있지 마 그래요. 나는 내가 잘못한 거 다 알아요. 근데 내게 필요한 건 나와 함께 울어줄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옆에 와서 같이 내 손 딱 잡고 울어주고요. 또 누가 너에게 그랬냐? 못된 것이구나. 이 한마디만 해주면 아니야 나도 안 좋았어 나도 나빴어 그래도 너한테 그러면 잘못한 거지 이렇게만 해줘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내 편이 됐다는 거. 여러분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저거 전도의 방해길 저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해방꽃 저거 예수 믿는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하고 모든 사람이 너는 무익한 자로다 하고 내칠 때 바나바는 자기 마가를 위해서 힘을 써가면서 왜 그러냐 마가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편들어주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건 막 잘 떠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떠는 사람은 방앗간의 기계가 더 잘 떨어요. 얼마나 잘 떠는지 몰라요. 여러분 방언을 잘하는 사람이 막 그렇게 한다고요. 방언 잘하는 사람은 저 부산에 가서 지하철 딱 타면 몽땅 다 방언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 가냐? 그러고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일본에 와 있는 건지 부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주도 가면 방언은 더 심각해서 우리나라 국내용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을 때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 한번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인데요. 11장 24절 사도행전 11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데 그걸 사람들이 벌써 알아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나가서 막 별 사람들을 막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요. 하나님이 붙여줘야지 되는데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여주나. 하나님은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에게 당신의 양떼를 맡긴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양떼를 딱 맡겨놓으면 죽이게 생겼어. 양떼를 맡겨놓으면 못 키우게 생겼어. 그럼 안 맡기죠. 양떼를 맡겨놓으면 잘 키울 것 같아. 그러면 주인 되신 그분이 맡기시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벌써 저분이 성령 충만하구나 알아봐요. 교회에서도 같은 목사님이라도 기도받으라 가라 그러면 벌써 성령 충만한 분한테 기도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가게 돼 있어요. 가서 기도받으면 이사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분이 여자분이든 그분이 남자분이든 그분이 부목사든 이름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의 직분이나 직책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내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쫙 늘 모여들고 그 사람만 만나면 위로가 되고 그 사람 만나면 삶의 힘이 생기고 그 사람 만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성경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한번
고린도 전서 9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 9장 6절 고린도 전서 9장 6절 찾으셨어요? 아멘.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똑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일을 해가면서도 열정적으로 거기에 투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야, 이 사람들은 하여간 직장이 있어요. 자기 사업체가 있어요. 그런데도 시간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서 막 투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뒤로 꽁지를 빼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 하던 일도 내려놓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나바가 다시 그 당시에 전도자였고 그런데 누가 월급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가 일해가면서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바쁜 중에도 하나님의 일이란 먼저 뛰어가느냐?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봐서 뭐 하십시오. 아, 목사님 저 바빠요. 요즘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일보다 더 중요하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만 한 구절만 더 보실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아까 보셨던 부분인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4장이에요 사도행전 4장 36절 36절 37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36절로 37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37절 시작. 그가 밭을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은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미끄러지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상처받으면 내가 왜 이런 데다가 헌금을 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 팔아가면서 하나님 일에 쓰자고 내놔요. 물질 내놓는 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에휴, 나도 돈 있으면 낸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 못 내요. 돈 있으면요 쓸 데가 더 많아요. 얼마나 쓸 데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목사님들끼리 만나봐도 그래요. 목사님들 만나면 큰 교회가 돈을 많이 내야 된다고 그래요. 큰 교회는 돈 쓸 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작은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만큼 쓸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자들 보면 짜장면 먹을 돈은 없어요. 그런데 부자라는 소리는 듣거든요. 왜 이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낼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자기 걸 팔아서 낸다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이걸 보면 여러분 있어도 못 내고 지금 낼 수 있다고 해도 내라고 그러면 못 낸다고 그래요. 왜? 쓸 데가 너무 많아서.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그를 지배하니까 그래. 벌써 물질 헌금하는 얘기하니까 고개들이 시커멓게 이렇게. 단순해요 우리는. 우리는 단순한 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아멘, 헌금해라 그러면 노멘, 이게 우리의 마음에 다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꾸만 물질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요.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다? 성령 받아서 그래요. 성령 받으면 이게 가능했어요. 물질 우상이 팍 깨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여기에서 보면서 이 바나바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한번 절 따라해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통하여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회복되게 하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를 만남으로써 이 바나바 때문에 마가가 회복이 돼서 처음에는 무익한 사람, 처음에 쓸모없는 사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던 이 마가가 나중에 어떤 평가를 듣는가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실까요?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복음 전하러 다녔다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요. 그 어려운 일 겪을 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크게 방해꾼이 돼요. 나중에 2차 전도 가자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마가는 떼어놓고 가재요. 쟤는 복음 전도에 쓸모없으니까 뛰자고.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를 꼭 데리고 가자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둘이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가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내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딱 만나니까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마가가 바뀐 거 보면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주님의 손에만 딱 붙잡히면요 어떤 사람도 쓸 수 있어요. 다섯 번 시집간 사람도 쓸 수 있어요. 과거에 실패해갖고 부도났던 사람, 완전히 망했던 사람도 쓸 수 있어요. 당자도 돼지구리에 들어갔고 거기서 형편없이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당자도 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 놓고 바람난 여자, 이런 여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불륜의 여자. 이 불륜 여자를 어디다 쓰겠어요? 그런데도 성경에 떳떳하게 나와서 나 불륜 여지만 하나님이 썼다 하고 말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솔로몬 엄마예요. 바세바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써줘요. 하나님이 못 쓸 여자가 없어요. 못 쓸 남자가 없어요. 무녀의 딸도 써주고요.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욕까지 해가면서 예수 모른다고 말했던 베드로도 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으면 못 쓸 사람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을 믿어줘야 돼요. 한번 절 따라하세요. 믿어주자.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판단하지 말고 믿어줘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줄 수도 있지만 남을 믿어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일을 잘하든 못하든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 주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인간답지 못하다고 나를 내친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나를 기다려줬다고 기다려요. 우리는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믿어주는 것뿐 아니라 기다려주고요, 기다려주면서 동시에 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교도소 들어갔어도 아들아 난 널 사랑한다, 이게 부모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된 자식이라고 말하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아비는 자식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래요. 바나바가 그래요. 왜 바나바가 그럴까요? 바나바 속에는 예수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계시고 저도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다워서 목사 노릇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앞으로 더 잘할 것을 우리 주님이 나에게 희망과 막 소망을 부어넣어 주시고 못할 때는 우리 주님이 막 이끌어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똑같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똑같고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리 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이 어떻게 한다고 핏대내는 것은 온당치 않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벌과 나비가 있다면 여러분은 벌을 좋아하세요? 나비를 좋아하세요?
나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비는 나비축제가 있어요. 나비축제를 아십니까? 근데 나비가 사실을 가까이서 보세요. 나비나 나방이나 그거나 그거예요. 비슷해요. 그리고 나비가 뭘 그렇게 유익함을 줍니까? 꿀만 빨아먹고 그러고 날아다니지. 그래도 벌은 꿀이라도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실리적으로 보면 벌이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은데 벌은 제쳐놓고 나비를 좋아해요. 아이고 그거야 목사님, 나비가 이쁘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고요, 나비는 우리를 쏘질 않아요. 근데 벌은 쏘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한마디 꼭 쏴줘야 되겠다,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꼭 저 사람은 좀 깨닫게 한번 꼭 찔러줘야지. 그거 안 해도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 옆에 꿀벌처럼 팍 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나비처럼 그러면 이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나비 축제는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그냥 나비처럼 이쁘게 내 옆에서 응원해주고 잘한다 더 잘해라 믿어주고 기다려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서 쓰세요. 하나님, 우리가 다 우리 주제를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거울 쳐다보면서 어머 세상에 나같이 이쁜 건 처음 봤어 이런 사람 있으면 미친 거예요. 그거는 미친 거예요. 그거는 병들어도 보통 중병이 아니에요. 그건 중병이에요. 대부분 거울을 딱 쳐다보면 그냥 칵 찢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죄스럽고 후회스럽고 아프다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못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봐 선뜻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인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응원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원래 그렇게 약해.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서 너 자꾸 메뚜기라고 그러지 마. 내가 널 능력 줄게.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아까 불렀던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번 불러보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바나바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정죄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에게 막 힘을 넣어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바나바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바나바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지 일에 있지 않아요. 일 잘하는 사람보다 사람을 잘 붙잡아주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더 중요해요. 사람 잃어버리고 일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일 못해도 괜찮아요. 일 안 해도 괜찮아요. 사람만 딱 붙잡으면 그게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번 바나바 같은 심정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번 찬양을 하시겠습니다.